자차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추잎으로 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추잎은 이렇게 통째로 그대로 차를 만들 거고요. 보통 대추하면은 우리가 대추 열매를 주로 이렇게 먹고 잎을 뭐 차를 만드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추잎은 의외로 향기가 정말 좋고요. 맛도 좋고 효능도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이 대추잎으로 차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2단으로 올렸습니다. 먼저 익혀 주겠습니다. 살청이라고 합니다. 살청하는 과정, 이 익히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에서 제대로 익혀지지 않고 설 있게 되면은 이 풀기름 맛이 납니다. 풀기름 맛이 나면은 차로 만들어 드시기에 고소한 맛도 그거는 느낄 수가 없고요. 차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익힘을 확실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양에 따라서 익히는 시간은 차이가 납니다. 한 10분 정도 익혀준 것 같습니다. 면보에 싸서 1차 유념을 마친 잎은 이렇게 좀 뭉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띄워주고요. 붙어 있는 걸 띄워주고 한 움큼씩 잡고요. 공불리듯이 2차로 한번 유념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차 유념까지 마치고요. 덮음 시작하는데 온도는 F점에서 조금 더 올립니다. 1단까지는 안 갑니다. 좀 서서히 천천히 이렇게 덮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뭉쳐져 있는 것들은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뜯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15분 덮음과 30분 식힘을 같은 온도로 하겠습니다. F점에서 조금 더 올린 상태에서 천천히 덮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를 일단 5미터 올려서 15번 덮음과 30분 식힘을 5번 했습니다. 그래서 고온 덮음 온도 2단에 올렸습니다. 2단에 올리고 30초만 하고요. 그리고 수분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팬 위에 찜기 올렸습니다. 찜기 위에 면보 깔고 대추잎 올렸습니다. 아궁마치 잘 닫고요. 온도 1단부터 시작합니다. 팬 뚜껑이 뜨거워, 유리 뚜껑이 뜨거우시고요. 한 1분 정도 더 기다려서 유리에 습기가 차지 않으면 2단으로 올려서도 1분만 확인합니다. 수분 확인 마치겠습니다. 온도 완전히 내리고요. 팬이 식으면은 다시 온도 F점으로 올립니다. 잠재우기. 저온 숙성고 과정입니다. 잠재우기 약 3시간 하고 불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추나무 잎차 3시간 정도 잠재우기 하고요. 우려봤습니다. 색깔은 색은 정말 이쁩니다. 연두빛이 돌고요. 향기도 참 좋고요. 맛도 달콤하고 참 좋습니다. 예전에는 뭐 특별히 대추나무 잎을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차를 만들어 드시면은 아 정말 이런 맛도 있구나 하고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